화면은 간단한 사용자 입력 등록 화면이에요. user ID를 지정을 하고 주피터 피터 넣고 팀 ID는 코리아. 그럼 이렇게 주피터 코리아. 이게 제브 ID라고 보통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뭐 .org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씩 할당할 수 있는 사용자의 고유한 ID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바로 전화번호로도 쓸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전화번호를 추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스페이스 웹에 사용자가 등록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용자를 등록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 내용이 아이템이 아니라 지설 아이덴티티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다 정리됐어요. 방금 봤던 그 내용입니다. 글자가 아마 하나 틀린 게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있군요. 이게 user ID. 그래서 이걸 이게 지금 이게 동작시킨 거예요. 이 동작시킨 건데 이건 어떻게 동작시키느냐 하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서 메인에다가 가져다 붙인 거예요. 메인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메인에다가 기존에 있던 메인을 대신해서 요거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돌아가는 거죠. 브라우저로 파이 런 브라우저로 파이 하면은 그대로 이전에 있던 걸 지워버리고 덮어쓰게 되는 형식이죠. 물론 이제 잠정적으로 테스트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드러내겠습니다. 드러내고 여기 있는 것도 다시 주석을 지우고 그죠? 자 이렇게 해놨으면 원래대로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 돌아가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그 파일은 지슬 아이덴티티 파일 이기다 지금 다만 옮겨뒀습니다. 옮겨뒀으니까 좀 구조 좀 다르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런 부분은 밑에 없습니다. 이걸로 리턴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좀 전에 봤던 그 파일 소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피터 그리고 코리아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요것을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니까 일단 birthday 생일 nationality 국적 address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성별 있고 또 예 이것만 있으면은 일단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되겠죠. 나이와 국적과 이름 그죠? 요 세 가지면은 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같은 국적에 같은 나이에 같은 성별에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요 부분, birthday와 nationality와 address와 sex 부분 이 부분을 여기다 추가하셔야 됩니다. 추가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한번 소스를 코드를 고쳐 보시기 바랍니다. 뭐 딱히 어려운 건 없겠죠? 아마도 일단 그렇게 동작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것을 스페이스 웹 여기 파일에다 어떻게 추가할 것인지 그거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